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이리스 홍이고요.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남편과 함께 광고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현재까지도 광고 프로덕션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때 많은 연예인들과 함께 작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았던 분은 이렇게 유명 연예인보다는 함께 촬영을 했던 닉 부이치치인데요. 이닉 부이치치와 함께 현대자동차 광고 촬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손과 발이 없으시잖아요. 이 손과 발이 없는 인생에서 불가능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손과 발이 없는 닉 부이치치보다 오히려 제가 손과 발이 멀쩡히 있어도 남에게 도움은커녕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고 투정 부리며 살아온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날 위해 기도해준 닉 부이치치 때 그때 내 마음 안에 작은 불씨가 사랑의 불씨가 켜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중국 파트너를 이렇게 만나러 심양 랠리에도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때 제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했기 때문에 누칼라로 이렇게 중국 분들한테 누칼라의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스폰서와 업라인 사장들과 함께 가족들과 석세스 트립을 다녀온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뉴스킨과 늘 함께하며 정말 이렇게 큰 비전을 보고 엄마가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같이 뉴스킨의 제품을 좋아하면서 같이 성공을 향해 갈수 있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2022년도에 킹오브 미팅을 갔다 왔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제 본사에 다녀올 기회가 이제 많이 없으신데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2년에 열리는 이제 월드 컨벤션에 오시면은 이렇게 본사도 방문하고 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팬데믹 중이라 본사에 이렇게 다녀가시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번에 또 이제 킥오프 미팅이 있어서 본사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나 이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1984년도에 프로브에 작게 이제 뉴스킨 제품,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세 분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가시면은 이 젊음의 샘이 계속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젊었을 때 만났던 이세 분이 지금 37년째 같이 동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제품들은 13가지의 퍼스널 케어 제품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984년도에 이제 이게 런칭이 되면서 1996년도에 파마넥스와 합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하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계속해서 에이지락 제품으로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984년도서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제품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220가지가 넘는 제품으로서 우리가 안과 박스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50개국에 나가 있고요. 38년도가 됐고요. 이제 38년째 비즈니스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작년 이제 레비뉴를 보면은 2.58 빌리언을 이제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75명의 인하우스 사이언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제품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은 뷰티 디바이스 종류들이 너무나 많죠.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갈바닉과 비슷한 제품들도 나와 있고 정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렇게 홈 디바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홈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분해해서 봤더니 나사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바디 갈바닉을 분해해 보니까 정말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자마자 2017년도부터 4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월드 넘버원 홈 디바이스로 계속 선정되었고요. 이 유로 모니터에서는 조사하는 그 제품과 수천 가지 제품을 서비스를 분석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요. 이런 최근 스킨케어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뉴스킨은 독자적 기술력과 과학적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정말 4년 연속으로 글로벌 넘버원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홈 뷰티 기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그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고 있고요. 10일 시장 조사 업체에서 모니터에서 국내 이제 뷰티 디바이스의 판매량 규모가 2014년도 이후에 정말 3배 이상의 그런 규모로 계속 발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쓰면 좋은 스킨케어 제품들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특히 코로나 전후로 집에서 직접 피부 관리를 힘을 쏟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계속 그 시장의 전망을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뷰티 시장의 마켓이 거의 125조 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조사되었고요. 앞으로 뷰티 시장은 3배 이상 이렇게 뻗어나갈 거라는 그거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거의 약 800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이렇게 넓어가는데 저희 회사 제품인 그 에이지락 갈바닉이라든지 에이지락 부스트까지 이 에이지락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지락은 노화를 일으키는 산화 효소인 에아낙스 활동을 멈추게 하고요. 젊은 유전자 군락을 활성화시키는 뉴스킨만의 독자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그래서 노화 관련 학술의 골든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된 건데요. 이 에이지락 제품을 발랐을 때92% 젊었을 때 유전자 발현으로 돌아간다는 그거를 이렇게 증명해내면서 컨퍼런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9건의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어 왔고요.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도 계속해서 이 에이지락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은 닥터 모레 박사님입니다. 미국 퍼두대에서 이렇게 항암 연구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녹차 성분 중에 폴리페롤 97% 속에 있는 카테킨이 항암에 좋다는 결론을 얻으셨고요. 이 안정화되고 표준화된 제품을 찾던 중에 한 캡슐에 모두가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는 카테킨 성분과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뉴스킨 티그린을 알게 돼서 파마넥스에 의뢰하고 제품을 지원받게 됩니다. 노화 관련 있는 효소 발견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요. 스탠포드 의대와 연구로 노화 효소임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름을 에어낙스라고 명명을 했죠. 그래서 모두에게 있는 이 노화 효소는요, 30대 후반부터 무섭게 활동을 하는데요. 이 에어낙스 활동을 하는 그 표를 보시면은 30대 이후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 에어낙스가 활동하는 그게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7살 더 이렇게 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에어낙스가 움직임이 전혀 이렇게 좀 작으신 분들은 7살 어려 보이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7, 아래로 7이면은 거의 14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나이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조칭 박사님이 에이지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Gene expression is in science is how a gene functions. When you activate a gene, it will make a protein. Gene expression is related to whether that particular gene is activated or inactivated, if you will, to make less protein. The human genome is the book of life. And we have finally been able to understand what is written in this book of life. And these breakthroughs are powering us towards a once impossible goal, identifying the sources of aging. Meet Dr. Joseph Chang. As a chief scientist of a privately funded lab, he's dedicated his life to nutritional intervention for the war on aging. 네, 그래서 이 조챙 박사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에이지락 관련된 노화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새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는 데 있어서 뉴스킨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요번에 키커프 미팅에서도 이렇게 갔을 때 조챙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콜라겐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제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챙 박사님은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항상 만나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조챙 박사님은 그렇게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거가 몸에 이렇게 딱 품어져 나오는 것이 정말 이런 분이 에이지락을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계신 거에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마넥스나 이렇게 뉴스킨 제품들이 6S 공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안전, 몸에 안전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게 제가 오늘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루미스파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 넘버원 브랜드로서 이렇게 스킨 피트니스 운동을 통해서 그냥 딥클렌징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피까지 운동을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실리콘 이 헤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실리콘 헤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리콘 뭐 칫솔이라든지 실리콘 이렇게 주방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실리콘 소재는 의료 분야나 뭐 유아 젖병, 식기, 주방 용품 등이 다양하게 쓰일 정도로 안전한 소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딥 클렌징 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솔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많이 그 피부를 스크래치를 냈다면 저희는 이제 실리콘 헤드를 사용함으로써 피부를 거칠게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이거 보다시피 이제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 사용 후에 표면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루미스파 같은 경우는 이게 헤드에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고 깨끗이 사용 후에도 깨끗이 다시 재사용했을 때 위생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스파를 사용하실 때에는 전용 크린저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전용 크린저와 이렇게 함께 사용했을 때 훨씬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클렌저 사용할 때에도 너무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헤드 안에 있는 작은 원만큼 이렇게 쓰시는 게 적당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뿐만 아니라 그 전용 크린저를 사용하지 않게 될 때, 실리콘 헤드라고 해도 이렇게 젤리를 상처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꼭 전용 트리트먼트 클렌저를 같이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고요. 드라이 피부에 맞는 드라이 피부 용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스티브, 그리고 오일리, 그리고 노멀, 그다음에 에크닉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번 이상 사용 가능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피부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듀얼 액션 시스템으로 이렇게 딥 클렌징 되면서 스킨 피트니스까지 같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스파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각질이라든지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요. 진피층이나 스킨 피트니스 운동을 해주고요. 피부톤을 밝게 해주면서 모공 사이즈를 축소해 줍니다. 그리고 탄력과 주름의 개선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셀럽들도 루미스파를 사용한다고 매거진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요. 손 클렌저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말고 에이즈락 루미스파를 사용했을 때이귤 껍질에 그 모공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보면은 그손 클렌징을 했을 때 이렇게 겉에만 닦였지 그 모공 속에 닦이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루미스파를 사용하게 되면 모공 속에 있는 이런 노폐물까지 딥클렌징을 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를 사용할 때는 3개월마다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실리콘인 헤드라서 이거를 뭐 수개월 동안 계속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헐겁게 되다 보면은 루미스파를 많이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다 보면은 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헤드는 피부 타입에 맞춰서 민감성 피부용이 있고 모든 피부용에 노멀 타입이 있고요. 남성분들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펌 타입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브러쉬 트리트먼트 헤드보다는 이 루미스파 항균 실리콘 트리트먼트 헤드가 훨씬 더 피부에 자극도 안 되면서 이렇게 먼지나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줄 수 있는 피부에 정말 이렇게 상처 내지 않고 쓸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 진동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피부에 이런 진피 운동까지 도와주는 그런 루미스파입니다. 그래서 사용했을 때 1일, 2일, 3일, 이렇게 4일, 5일, 일주일 사용하시고 나서 이렇게 디프런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루미스파와 함께 액센트도 같이 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루미스파의 액센트는 눈가 밑에 있는 아이백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루미스파도 쓰지만 액센트와 함께 쓰실 때눈밑 케어까지도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는 이 에이즈락 갈바닉 스파인데요. 이 갈바닉 스파는 루미스파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넘버원 디바이스로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을 거의 이제 20년째 받아오고 있고요. 이 갈바닉 하나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갈바닉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요.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거칠어진 방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및어그 치료와 방지를 해주고요. 수분 공급도 해주고 모공을 축소해주고 뾰루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나 이제 상처로 인한 흉터를 치료하게 도와주고요. 피부를 밝게 가꿔줍니다. 그리고 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갈바닉입니다. 그래서 갈바닉은 미세 전류 치료법은
이게 전자진통제인의 ATP 500%를 증가한다는 이렇게 신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체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을 되게 강화시켜주고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의료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는 10분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스텝에서는 이렇게 그 컨덕티브 젤을 사용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갈바닉 시스템인데요. 한국하고는 조금 젤이 타입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할 때는 이 컨덕티브 젤로 4번으로 5분, 3번으로 5분 이렇게 10분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리주버레이팅 젤 마스크를 바르고 2분 후에 물로 워시해 주면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사용하실 때에는 얼굴의 혈자리, 찬죽이나 정명, 영양, 집착열, 승장, 관뇨, 동자뇨, 태양열 이렇게 혈자리를 꾹꾹 눌러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되게 바쁘신 분들은 이제 파워 마스크를 갈바닉과 함께 사용을 하시면은 5분이면 더 빨리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 파워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셀룰로스로서 코코넛 발효 자연 유래 소재로 만들었고요. 10년 이상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안정성을 검증받았고요. 일반 부직포보다 훨씬 뛰어난 수분 보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증발 없이 끝까지 촉촉하게 피부에 이렇게 딱 밀착이 돼서 수분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워 마스크를 하고 2분 경과 후에 이렇게 수분 상태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급속 충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실 때는 안면에 있는 부직포를 빼시고 난 다음에 피부에 밀착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겉에 있는 부직포를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밀착을 시키고 갈바닉 디바이스의 5번으로 설정하셔서 2분간 트리트먼트를 하시고 종료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얼굴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로 떼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얼굴에 밀착을 시켜서 갈바닉과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이렇게 보실 때 확실히 이렇게 피부가 촉촉하게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 키드만이라든지 안젤라 베이 같은 이런 셀럽들도 갈바닉을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매거진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많은 해외 스타들이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매거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주름을 보면 나이가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목주름 관리를 할 때에는 이렇게 컨덕터를 스팟 트리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라인 코렉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눈가 주름, 이마 주름, 입가 주름을 케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코렉터를 얼굴 전체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주름 있는 부분에 이렇게 스팟 트리머을 하시고요. 사용 후에는 이렇게 데콜테라든지 이목 부분에 이렇게 에센스를 바르시고 나면은 정말 여자 나이 감출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넘버원 디바이스 중에 또 바디 갈바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얼굴만 이렇게 뭐 성형을 한다고 해도 바디가 이렇게 노화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케어가 없지 않습니까? 밖에 시중에 이렇게 바디를 케어할 수 있는 이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디 갈바닉을 통해서 이렇게 셀룰라이트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겹쳤던 그 피부를 이렇게 탄력 있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락 바디 쉐이핑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피부를 탄탄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균형 있고 매끄러운 바디 라인을 가지실 수가 있고 건강한 바디 피부 관리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갈바닉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마틱 이펙트를 바르시고 나면은 피부가 촉촉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요. 이걸 발랐을 때 이제 셀룰라이트까지도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디갈바닉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요번에 조창 박사님이 바디갈바닉이 곧 출시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많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페이셜 스파에다가 바디 컨덕터를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이나 데콜테 트리트먼으로 바디 컨덕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신에 있는 이런 이렇게 쇄골 림프절이라든지 겨드랑이 림프절, 복부 림프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혈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바디 마사지를 해주면은 효과를 매끈한 바디를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락 부스트. 요즘 이렇게 뭐 큐링 크리프팅이라든지 울세라리 리프팅이라든지 떨맞이라든지 밀라노 주사라든지 샤넬 주사, 뭐 스컬트라라든지 비오토 주사라든지 물광 주사, 핑크 주사 이런 주사들 많이들 맞으시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에센스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홈 뷰티 슈링크라고 해서 안전하게 붓기 멍 고민 없이 매일 2분 동안 내 손으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스트는 정말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기 너무나 간편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사용할 때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디자인으로 이렇게 무겁지 않게 초경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락 부스트 같은 경우는 피부를 눈부시고 볼륨 있고 탱탱하고 촉촉하고 젊어지게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온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이런 진동 주기를 잘 알고 사용하시면 더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갈바닉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의 변화는 없으나 전류 세기가 변해서 얼굴과는 다른 바디 피부에 자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디 피부의 특성을 고려한 갈바닉 미세 전류로 보다 효과적이고 탄탄한 바디 케어가 가능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셜 스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흡착 제거해 주고요. 유효 성분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에이즈락 부스트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로 커런트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변동주기 미세 전류가 2.4초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반복해서 피부 깊은 곳까지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 전류가 불규칙하게 변함으로써 피부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진동주기가 미세 전류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를 부스트해 주는데요. 이 미세 전류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의 기초 에너지 원인인 ATP 생성량을 최대 5배까지 증가시키고요. 세포막의 투과성을 40%가량 향상시켜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줍니다. 때문에 체내 단백질 DNA의 합성은 물론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물리치료라든지 탈모라든지 피부관리 등의 탁월한 효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부스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같이 사용하는 세럼이 있는데요. 이 세럼 안에 주요 성분 중에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있는데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는요, 비타민 B 복합체로 열과 피트 안전성이 특성이 있고요. 낮과 밤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그런 성분입니다. 주로 녹황 채소나 곡류, 육고기, 생선 달걀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고요. EWG 안정 등급을 받았고요. 피부 미백이라든지 색소 침착, 주름 개선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스트 같은 경우도 전용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 전용 제품 없이 사용했을 때는 고르지 못한 전류 밀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전용 제품으로 같이 트리트먼트를 하셔야 이렇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2분 만에 바로 느껴지는 변화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더욱 밝고 화사한 피부로 만들어주고 탄탄하고 촉촉한 피부. 하루에 1회 2분만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시간 절약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이런 부스트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줄어들고 피부톤이 밝아지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함으로써 피부가 좋아지는데 이런 관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애프터로 사용하시기 좋은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를 같이 사용하시면은 두배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0도 제품을 하면 피부 재생에 턴오버를 빨리 주기를 바꿔주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피부가 이제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클리어 액션을 그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기능성 화장품으로는 그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트루페이스 라인 코렉트를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루미스파와 그 액센트에 같이 사용하는 아이드라이즈를 같이 사용하면 눈밑 관리에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왔던 뉴트리센셜즈의 제품은 진짜 너무나 싸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게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딸도 이 제품을 너무나 좋아해서 정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가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권리소득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 노동소득이라는 거는 시간을 노동에 투자함으로써 일을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투잡, 트리잡을 이렇게 뛰시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노화라든지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소득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킨을 통해서 권리소득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시간을 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그러므로 자산을 늘려가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자산을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노화나 질병, 노느라 일을 못하더라도 지속해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권리소득을 벌수 있는 사업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이렇게 사면서 보통 다른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광고나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 가격으로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뉴스킨은 정말 이렇게 좋은 성분으로 만든 거를 디렉셀링 함으로써 소비자한테도 가격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면서 높은 퀄리티 있는 성분을 우리가 쓰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분양권 기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6차 대리점까지 유통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총 매출액인 5% 로열티를 6대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발표된 IRS에 보고되는 지금 이 컨버세이션 플랜 중에 나와 있는 핀급별로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 이런 먼슬리 에버리지 인컴인데요. 여기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이게 조금 이렇게 낮아졌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15,000에서 2만 불 정도 이렇게 수입을 버실 수 있는 그런 권리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뉴스킨 사업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또 다른 디비전 널시더 칠드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비타민을 계속해서 도네이션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뉴스킨의 제품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 50개 마켓에 이렇게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뷰티 제품들이 계속 2021년 재택근무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리더와 함께 한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과 파마넥스, 안과 겉이 같이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해서 뉴스킨 디바이스 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넘버원 브랜드로서 미국 최대의 런칭할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2022년도에도 신제품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다음 제품은 어떤 제품이 나올까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뉴스킨의 비전은 어느 다른 기업들보다 많은 수익을 세일즈 리더들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수입의 극대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직접 판매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같이 리베라 마야 석세스 트립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저희가 4월 달에 석세스 트립을 또 다녀올 계획인데요. 그 다음 석세스 트립 지역은 자메이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사장님들도 매번 6개월마다 석세스 트립을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 자메이카 발표되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되게 열광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친구들과 함께 석세스 트립을 다녀올 거에 되게 많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도 이 뉴스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사업을 전달하면서 나의 노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킨을 하실 용기를 내시고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이고 큰 그림을 볼수 있는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셨다면 지금 뉴스킨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바라지만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결심하고 도전하여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모두 살게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입니다. 감사합니다.